실전 부동산 고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순서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에서는 P&J 부동산 연구소 오지숙 박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2-2077-6357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정보는 박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4천만 원 활용하면 실투자금은 1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천만 원 안고 투자했을 때 실투자금은 9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미 팀장과 꼼꼼하게 자료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먼저 가볼게요. 네, 이제 본 매물 이제 장안동입니다. 이제 동대문구를 좀 크게 좀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많은 뉴타운 사업체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안동과 이제 인접해 있는 전농 답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이제 청량리 뉴타운. 앞으로 이제 많은 인프라 개선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 이주 수요, 아주 3만여 세대 아주 풍부한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 5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가장 인근에 있는 왕십리뿐만 아니라 종로, 공덕, 영등포, 여의도, 또 아래쪽에는 바로 또 성수 지식산업센터가 있고요. 오른쪽 중공역에는 올해 말에 이제 종합의료복지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병원 관계자들의 수요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동대문들의 상인 수요까지 아주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 매물 지하철로는 5호선입니다. 5호선 장항평역에서 도보 4분 걸리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고요. 이제 왼쪽으로 딱 세 정거장만 가면 2호선과 5호선, 분당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이제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십리역에는 많은 상권과 업무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딱 오른쪽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이제 군자역이 있습니다. 이제 군자역을 통해서 7호선 안을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 또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사통팔통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집 바로 앞에는요 이제 초등학교, 군자 초등학교와 또 국공립 유치원이 바로 앞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또한 굉장히 우수하고요. 장안평역이 아주 다양한 상권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본 매물집도 아래쪽으로는 중남물 재생센터와 그리고 자동차 중고차 매매 시장 이곳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 계획들 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입지적인 포인트 이 장안평역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 내에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청량리 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청량리 강북 교통의 중심이죠. 이런 호재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 볼까요? 네, 본 매물에 위치한 장안평역 일대가 크게 변화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 12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면서 동북권의 중심지 역할로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이 아주 다양하게 잡혀 있는데요. 그 규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안평역 일대를 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1,900여 개의 사업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본 매물지에서 정말 직주근접이 가능한 매물지로 변모를 하겠고요. 다음 호재로는 이제 중남물 재생센터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설은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공원과 테마파크를 유치함으로써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1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도심 속에서도 숲세권의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안평 하면은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지은 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후화가 되고 이제 꼭 개발이 필요한 곳이었는데 이제 이곳이 현대화 사업이 본격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자동차 문화 융복합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 관련한 판매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 그리고 창업 공간이 생기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 지역으로 변모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이렇게 2020년이 된다면 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런 계획뿐만 아니라 또 교통우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면목선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사업의 속도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이제는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착공이 좀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겠습니다. 청량리에서 본 매물지가 있는 장안동을 거쳐서 또 신내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새로운 노선이 이제 본 매물지 인근에 생기면서 큰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또 오른쪽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꽉 막힌 지상도로는 걷어내고 중랑천 일대를 여의도공원의 10배 이상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거주 환경이 무척이나 쾌적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장안동 일대에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새롭게 크게 변화할 지역입니다. 시세차에 충분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안평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다양한 개발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앞으로 경전철도 면목선 개통되면은 교통도 훨씬 편리해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물 모습 살펴볼까요? 네, 이번 달 말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진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제 전세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의 신축 투 매물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벌써 전세가 미리 맞춰진 세대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겠지만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세대주택이지만 모두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몸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비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말 곧 준공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인장을 나가서 조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격 메리트 있을까요, 팀장님? 네, 본 매물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가성비가 좋은 매물이다라는 점 정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매물 장안평역 초역세권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매물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비역 세권 매물인데도 장안평역 일대 장안동 신축 투룸이 2억 7천만 원대에 나와 있고요. 초역세권 매물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역에서 도보 4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2억 5천만 원대 아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1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2억 4천만 원의 전세가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이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룸 역세권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다세대주택 정보 만나봤습니다. 다음 정보도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